혹시 성민 씨 고지혈증 약 먹고 살찌진 않으셨어요? 살은 쪘죠. 근데 고지혈증 약 때문인 건가? 근데 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먹거든요. 네. 근데 살이 꾸준히 찌고 있긴 해서. 고지혈증 치료제인 이 스타틴 계열의 약물이 비만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렇구나. 스타틴을 복용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비만 위험이 82%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82%나요? 세상에. 마음이 또 한결 편해졌습니다. 예, 왜냐면 이 살이 찐 게 많이 먹어서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게 밝혀진 거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된다잖아요. 네. 안 돼요? 이 고지혈증 약을 믿고 식습관이나 콜레스테롤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왜 이렇게 나는 오늘 어깨가 이렇게 처졌다가 올라갔다 처졌다가 올라갔다 하냐. 또 또 위험하다고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경각심을 다시 느끼게 해드려야겠어요. 이 콜레스테롤 관리를 못한 혈액 상태는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아유. 어떡해. 왼쪽은 정상 혈액, 오른쪽은 이상 지질 환자의 혈액인데요. 혈액을 원심 분리기로 분리를 하면 이렇게 아래 붉은 곳은 적혈구층, 위는 혈장층으로 나뉩니다. 이 정상군에서는 투명하게 혈장이 보이는 반면에 네. 이상 지질 혈증 환자의 혈액은 이 기름기가 잔뜩 껴 있죠. 아, 진짜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제 피 속에 저렇게 이제 노란 기름이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이 혈액이 혈관을 이동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성민 가이드와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와주세요. 오님 빨리 나가십시오. 네. 이 맑은 용액을 건강한 혈액, 탁하고 기름이 가득 낀 용액을 고지혈증 상태의 혈액, 이 튜브를 혈관이라고 가정하고 두 혈액을 동시에 흘려 보내볼게요. 와. 오, 성민이 형 음사체험. 야, 그러네. 이게 기름이 낀 혈액처럼 그러네. 이게 탁하네요, 조금 보기만 해도 네, 탁하고 예, 좀 묽다. 저거는 되게 깔끔해요. 네. 그러네. 색깔도 맑아. 맞아요. 이 건강한 혈액을 먼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와, 오. 아, 시원하게 속 시원해. 내려가요. 어우, 속 시원해. 와, 진짜 이야. 시원하다. 아, 뭐 막힘이 없네요. 네. 이야, 오. 시원해라. 뭐. 진짜 시원하다. 그러면 이 혈액을 한번 네. 넣어보겠습니다. 아, 네. 잘 나올까? 아. 오, 너무 천천히 내려온다. 야, 뭔가 막혀가지고. 이게 내려오고 있는 거야, 뭐야? 응? 깔끔하게 내려오지 천천히 가고 않아. 있구나. 그리고 뭔가 되게 힘겨워요. 하나하나 네. 내려오는 게. 오, 그러네요. 아우, 거북이 길 가듯이 이렇게 느릿느릿.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혈액은 혈관을 잘 흐르는 반면 네. 고지혈증 상태 혈액은 속도도 느리고 네. 또 혈관까지 기름을 끼게 해서 흔적을 남기는 게 보이시죠? 네. 아니 그런데 지킬 박사님 이 결국에는 다 통과를 했어요. 이 느리긴 느려도 이 혈액이 이동하면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느려도 괜찮아라는 또 명언도 있는데. 조금 느려도 괜찮아. 전 처음 듣는 명언. 이 고지혈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다고 했었죠. 네. 이렇게 고지혈증 상태가 되어도 혈액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당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서 이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혈관 속에 기름이 쌓이고 굳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막힌다? 그렇죠. 이 혈관은 점점 좁아지고 결국에는 막히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미 되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어떡해. 너무 늦지 그러면. 아, 지킬 박사님 어떡해요. 우리 성민 씨가 평소에 되게 밝은 사람인데 어깨가 축 처졌어요. 그러니까. 성민 씨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오늘 드린 특별한 붉은 보석 바로온국이 콜레스테롤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물과 기름을 섞은 비커에 흰 쌀가루, 발효온국미를 동시에 넣고 관찰했는데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보이시나요? 우와! 어머나! 아니, 발효온국 분말이 먼저 가라앉는데요?
그러네요. 어, 기름을 어떤 거예요? 기름을 지금 어. 자기가 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것 같은 흡수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 신기하다. 네, 맞아요. 이 발효 혼곡 분말이 기름을 흡수하면서 가장 먼저 가라앉았죠. 네. 즉, 발효 혼곡이 몸속 콜레스테롤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와. 거죠. 신기하다. 아. 저게 우리 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콜레스테롤 관리가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상지질 혈증 환자 324명을 대상으로 혼곡 1.2g을 8주간 매일 섭취한 결과를 보면 중성지방은 36.5%가 감소했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도 19.6%나 증가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 와, 이제야 좀 안심이 되고 어깨도 좀 펴지네요.